피해자들 자체가 그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하시는 것도 있고요. 불법 작업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원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 당하는 것이 최고의 구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디 마음 놓고 하소연이라도 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돈에 목말라 급하게 먹은 물이 자승자박의 독이 돼 돌아왔다. 빠지고 나면 이미 늦는 법. 덫이 되고 수렁이 되는 물가는 안 가고 안 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해외 여행지나 유학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을 선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객과 유학생 사이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일본 홈스테이가 인기입니다. 가족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인심은 우리 하숙집과 닮았고, 다다미 공부방에 앞마당, 노천탕에서 온천을 즐기는 풍경은 일본이 아니면 지구촌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는 일본 홈스테이를 VJ 특공대가 함께합니다. 일본 가정집에 투스테이 하겠네. 일본 열도가 나를 반긴다. 거공 행진하는 환율 속에 호텔도 필요 없고 기숙사도 이롭다. 싼 맛에 가고 정맛에 찾는 일본 홈스테이. 여행객도 유학생도 홀딱 반했다. 면회탄 건너 우리 집 일본 홈스테이 속으로 들어가 보자. 물가 높기로 돌쇠가라면 서러운 일본 도쿄. 안 그래도 무서운 물가에 환율까지 껑충 뛰니 가까운 나라 일본이 이영만리 멀게만 느껴지는데, 전에 없던 엔화 폭등은 학문의 전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환율 시대, 고학생만큼 팍팍하다는 유학생. 학비 용돈은 물론이고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집세 때문에 허리가 빌지겨. 아, 이제 수업 다 끝났어요? 네. 어디 뷰스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집으로 가요. 집이 어딘데요? 집이요? 코테사시에 있어요. 환율이 치솟아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허리띠 졸라면 유학생도 두 발 쭉 빌 수 있다는 그 집이요. 일본 집 가정집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본 가정집이에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저는 다른 애들이랑 달라서 홈스테이 하고 있거든요. 홈스테이면 일본인들과 같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저희 엄마시고, 여기가 아빠, 그리고 남동생 케이타랑 여동생 유키랑. 유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유키예요. 감사합니다. 한국어 조금 듣는 같네. 안녕하세요. 일본 엄마예요. 저는 오니시 유카리예요. 잡다카무이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혼자 먹기 알맞은 아담 사이즈의 학구열 제대로 살려주는 책까지. 책들도 되게 많네요, 책이. 예. 원래 제가 오기 전에는 원래 애들이 쓰던 방이니까 애들 책도 많고. 그리고 간단히 食べたい? 今日は お好み焼き食べたい. 자, 나이から 買いに行かなくちゃ. 자, 買いに行きましょう. 부대끼며 살다 보니 객식 구간이다. 가족. 축구 갈 때는 이렇게 벽돌 같이 다니는 게 좋은가요? 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 있으니 홈스테이 사전에 외로운 유학 생활은 없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식당보다 집밥이 든든한 법. 홈스테이의 또 다른 장점은 밥은 말할 것도 없고 간식까지 현지식으로다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일본 빈대떡이 맛은 비록 우리 부침개 못 따라올지언정 인심 하나만큼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이 말씀. 오씨. 맛있어요. 밥까지 주시면 굉장히 비용 비쌀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혀 비싸지 않아요.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 혼자 사는 친구들 보면 100만 원을 훌쩍 넘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싸게 지내고 있죠. 생활비는 반절, 만족은 겁절. 홈스테이 기절할 만큼 좋다. 꼬마야, 안 그러냐? 受け入れてくれる 가족이 있는 것이 気持ちが温かくなると思います. 일본발 입소문을 타고 홈스테이를 찾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아예 홈스테이를 알선해주는 일본어 학교까지 생겼다는데. 10月は 유학생의 시즌で 한국からの 유학생의 류さんを 待ってます. 신학기 때마다 혈혈 단신 이국 땅 찾아오는 유학생들이 넘쳐난다. 류さんですか?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첫 달을 디딜 학생을 위한 픽업 서비스라는데. 아, 저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오게 됐습니다. 숙소는 마련했어요? 네, 홈스테이 하게 됐어요. 홈스테이? 네. 어떻게 홈스테이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우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기숙사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본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 이제 생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래저래 야물딱지게 따져보고 홈스테이로 최종 낙찰. 떨리는 가슴을 안고 생애 천규학길 나서는 심정이 어떠시오? 응? 비행기 타기 전에는 되게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네, 괜찮아요. 지금에도? 네. 하지메마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私も 이기리스に留学してた頃ことがあってホームステイをしてたのでそういうのをやってみたいとかずっとやってました 직접 해봤다니 뭐가 달라도 다르겠어요? 아무래도 직접 먹을 방을 먼저 보는 게 급선무. 네. 오매불망 기다리던 순간 옷장이면 옷장 있을 거 다 있겠다. 방 깨끗하겠다. 2단 변신 가능한 화장대까지. 아예 눌러 살고 싶을 정도다. 보너스 하나 더! 저 이거요. 이게 뭐? 이게 위에 창이 있어서 잘 때 여기 누우면은 밖에 별이 보일 것 같아요. 별들이 쏘곤다는 창문까지. 15개짜리 방이요. 너무 안녕하세요. 하이, 가이사노 토모다시.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한국 손님 왔으니 한국 스타일로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가득. 사내 진미 넘쳐나는 유학생 밥상.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다. 어리야. 간파이. 홈스테이 환영식 한번 거창하다. 귀빈 대접이 따로 없네 그리야. 네. 아니요. 이렇게 오실 줄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는 적이 있으니까 가는 적도 있어야지. 이 가와이네. 보통 홈스테이 가정을 처음 찾을 땐 선물로 성의를 표시한다. 짧은 기간인데 3개월 동안 진짜 이곳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얻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홈스테이로 유학 생활도 탄탄대로. 유학생만 홈스테이 하란 법 있나? 예. 잘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서울에서 예, 반갑습니다. 주인이 마중 나와 길 안내까지 척척. 이보다 더한 매력 하나가 또 있다. 일본은 숙식이나 오두면에서 비싼데 한국 민박은 저렴해요. 민박이라고 써있는 거. 예. 한글 간판아 너 반갑다 얘. 여행객들이 싸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홈스테이형 민박. 하룻밤 숙박비가 고작해야 3천엔. 억수로 싸구만.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세요. 모닝콜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딴 데 있다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머니가 거의 어머니처럼만 해주셔가지고 손맛정과 팍팍 묻혀 아침 밥가정 야들야들 맛 나갔다. 이건 일본 고구마인데 나중에 밥 먹고 디저트로 먹어봐요. 네, 맛있어요 아주. 뭐나먼 타국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봤더니 아이고야 예, 입에 착착 붙네. 고향 맛이요. 너무 좋아. 계속 든든하게 채우다 보면 추억까지 두둑하게 챙긴다고 하네요. 예, 예, 예. 아침 나가실 때 막 깨워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단체가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뭐 아침 새벽 7시라도 뭐 다 차려드려요. 여기 라면 박스에 보면 이런 반찬 김 같은 거 그러니까 끓여 먹을 사람 계란도 있고 하니까 라면이나 계란 뭐 이런 거 넣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 학생들은 어디 저기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밥 먹었으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눈 곁들 새 없으시구만. 네, 오늘 어디 여행 간다고 그랬죠? 예. 여기 제일 가까운 데부터 하세요. 여기 신주쿠 시청구 여기 도쿄 도청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잘해드려야지 또 한 분이라도 또 소홀히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여기 타국 땅에까지 오셨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이렇게 바쁘네요. 알짜 정보 챙겼으니 보고 즐길 차례. 여기는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곳은 많고 시간은 없고 동선까지 고려한 쪽집게 가이. 정해준 우선순위 따라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도쿄 시청에 와가지고 스카이라운지가 멋지다고 하니까 구경 좀 해보려고요. 진짜래요? 어떻게 가벼운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하셨디야. 들어가는 발걸음도 갑.
소관하다. 외국인들의 관광지가 유명하니까 저희도 데리